우리 사랑하는 한정수 씨가 오늘 떠난대요. 이 시간에 예정된 강의는 건강식 제2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 강의를 사랑하는 한정수를 위하여 조금 미루고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자기한테 자기를 위한 강의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에 공황장애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장애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장애자라고 그럴 때 어떤 기능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장애라고 그래요. 요즘 참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최고로 높아요. 이게 참 우리가 경제발전 하지만은 뭐 그건 좋아. 좋고 한류 하지만 그 좋은데 이게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성격적으로 감정적으로 방패막이가 뭐예요? 너무 약하다. 그래서 그런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렇게 인내해 나가고 참아 나가고 하는 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제 이런 추세가 아주 강해요. 근데 이제 그 요즘 많이 일어난 문제가 장애, 특히 공황장애. 공황이라는 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이제 강의를 좀 들어야지. 강의를 녹화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강의 시간 내내 뭐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좋아진 것 같기도 한데, 이 강의가 쭉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덩달아서 좀 일단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떤 그 강의 내용, 특히 그 우리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 이런 데 대한 깊은 이해를 해야 돼. 아는 것이 힘이니까. 자, 근데 공황장애라는 것은 두려움이 너무 갑자기 벼랑간에 확 와가지고 이때까지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두려움, 공포심. 이것이, 그러니까 두려움의 조절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도 뭐예요. 마음을 차분히 가지자.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조절력이 약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 조절이 안 되면 그냥 갑자기 뭐예요? 그런 거를 공황장애라고 그래. 그 조금만 스트레스 문제가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지면 막 그게 그냥 확 나를 덮쳐가지고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은 무엇에 문제가 있냐 하면 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조절의 문제.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초절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공황 장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애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옛날에는 화가 나도 어떻게, 참자. 이래서 이제 조절이 되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해 가다가 앞에서 갑자기 막, 한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박을 뻔했다. 그러면, 막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그래, 나도 옛날에 많이 그랬지. 이런 조절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끼어들면 뭐예요?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들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옛날에 주먹개나 쓰던 사람인데 이게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끼어든 차가 이제 빨간색 그 신호등에 섰잖아요. 자기 뒤 서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주먹을 쳤는데 그냥 유리창을 그냥 뚫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뭐 이렇게 순서를 따지고 뭐 이렇게 조절해보고 이런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를 가릴 뭐예요? 어떤 틈이 없어. 자, 여러분은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뇌파의 급작스러운 변화예요. 여러분, 여러분 감마파 알죠? 그렇죠? 감마파는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야. 감마파가 팍 뇌파가 감마파로 되면 어떤 상태에 들어간다고? 뚜껑이 열려. 그래서 빡! 이것도 분노 조절장애. 그러면 세상에 내가 도저히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저질러 버리는 거야. 판단력에 마비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건 뇌파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와요. 그럼 뇌파가 급작스럽게 변했다는 말은 그게 어떻게 해서 변했을까? 여러분, 강의 들은 대로, 뇌파는 전기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다. 그런데 그 뇌파가 변한다는 것은 뇌 속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의 변화다. 그럼 뇌파를 누가 변화시켰어요? 영적 에너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영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생기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기를 없다 그러고 있고 영적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이 오해들이 생겨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는 이렇게까지 분노하려고 내가 의도하지도 뭐예요?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 분노가 폭발해버려 그냥. 내가 주체를 할 수 없어. 그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거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스트레스가 온다, 이거 어떡하지, 하면 갑자기 뭐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숨이 멎을 것 같고,
이런 상황, 이러한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와서, 그 나쁜, 예를 들어서, 잡신들의 영적 에너지가 와가지고,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하면서 신들렸다는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그거는 완전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잡신이 들어와서, 이 무당을 완전히 어떻게 해? 자, 하면 온갖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네. 심지어는 몸이 공중에 뜨게까지 합니다. 아시겠죠? 공중에 뜨면 뭐 할 수 있어요? 작두를 탄다니까? 예. 네. 시퍼렇게 작두를 갈아가지고, 예. 네. 그 너무 날카로워서 종이를 갖다 대면 뭐야? 쫙, 종이가 쫙. 그냥 가위로 베듯이 쫙 이렇게 돼 낯을 이렇게 갈아서 쫙 하면 그걸 갈아가지고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걸어가요. 발 안 베요. 이러한 자 그거는 무당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당이 뭐 들려야 돼? 신 들려야 돼. 그거는, 그 신은 무슨 신이요? 잡신이요. 그 잡신은 잡신 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에는 전기 에너지도 있고 또 무슨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 중력이 물리적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력을 어떻게 해야 몸이 공중에 떠요? 영적 에너지가 그 신들린 잡신 에너지로 중력이 지배가 되면 몸이 떠요. 제가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이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비디오를 하나 보내드리고 동영상을 아프리카 주술 삽니다. 무당이에요. There are other paranormal phenomena which are even documented in the Bible, which defy the forces of gravity. 독일 TV 방송국이 is an African shaman. 이 무당을 취재하러 갔어. 이 무당이 공중에 This will take place as soon as darkness begins to fall. 그래서 공중 부양, 공중 부상 현상이. 밤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동네 사람들 주위에 둘러앉고 볼게요. 공중이 떠요. In spite of this, Ovaku actually rises off the ground and it seems as though he is floating on a cushion of air. The German commentator cannot believe his eyes. 이거는 Ovaku then suddenly drops back down to the ground like a stone. 영적 에너지란 거는 자, 성경 보면 예수님도 물에 걸으면 그 물 위에 걷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케이. 그럼 베드로가 물을 걸어요. 걷다가 어떻게 돼? 갑자기 큰 파도가 오는 걸 보고 하니까 푹 빠져요. 그럼 뭐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그 영적 에너지로 그 중력이 지배돼가지고 배도 물에 안 빠졌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주시하고 예수님이 나를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유지하면 되는데 이게 갑자기 파도가 오니까 그래서 믿음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이 말.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계속 작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뢰, 예, 하나님의 그 생기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이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놀고, 내 병은 또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건 신앙과 내 생활이 일치하지를 않고, 그렇게 되면 믿는다는 게 뭘 믿는다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이런,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속에 있는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 생기인데, 그 생기가 나를 항상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를 항상 보호하고, 뭐예요? 지켜주고, 그 다음에 망가졌을 때, 꺼졌을 때는 켜주고, 망가졌을 때는 다시 복구시켜주시고, 한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뭐, 이부를 뭐,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그,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 무당 자신들은 알아요. 자기가 믿는 귀신 잡신이, 잡신을 또한 귀신이라고 그렇죠 하죠. 그 귀신들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걸 믿는, 그러니까 진짜 귀신하고 가까운, 잡신들과 가까운 무당들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식증이라는 질병에 걸린 환자예요. 아노렉시아 너버사. 이건 이제 거식증이라는 병인데, 어떤 병이냐면, 이 환자 자신은 이렇게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밥을 안 먹어. 배가 고파서 오래간만에 한번 먹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토해버려. 왜? 왜? 살찔까봐. 지금 살 좀 쪄야 돼, 안 쪄야 돼? 네. 근데 왜 자기가 살찔까봐 왜 밥을 먹는 걸 거부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면, 거울에 비춰보면,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지. 자기가, 주위 가족들이 보면 전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빼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가지고 기운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도 안 먹어. 왜? 내가 지금 이것보다 더 뚱뚱하지, 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 신들린 거예요. 왜? 전혀 합리적이지 않잖아. 근데 다른 방면에서는 다 또,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 체중, 이 자기 몸매 방면에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런 거 부분적. 다른 부분에서는 다 합리적.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친구들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체중을 한번 재봐, 체중을. 그래서 이제, 체중 재보자. 그 체중계 가져와서 탁 서죠? 그러면, 36kg 밖에 안 나가?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86kg래. 고장났대는데.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럼 신품 사올게, 체중계. 그래서 신품을 박스 그대로 딱 사와가지고, 꺼내가지고, 이제 배터리도 새 거 사와가지고 딱 넣고, 또 36kg. 고장 안 났어. 여기 지금 있는 체중계로. 그러면 이 여자 뭐라 그래요? 요즘 체중계는 못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 지배를 받으면 이 합리성이라는 것이 통하지를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만은? 이 체중 부분에서만은. 왜 그럴까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체중 부분에서만 이렇게 비합리적이 되었을까? 그거는 소위 우리 지금 한국의 젊은,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이런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 또 뭐예요? 성형.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쁘게 생겼어. 저 정도면 뭐요? 이뻐.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면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미치는 거지. 그래서 안 이쁘니까 자꾸 뭐요? 또 고칠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고생해서 알바해가지고 몇 푼 벌면 뭐요? 성형외과 간다니까. 그래도 또 고쳐놓으면 뭐요? 또 뭐 잘못 고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요? 그것이 외모, 그렇죠? 얼굴 생김새, 몸매, 이것이 자기에게, 그 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그 중요한 거는 어떻게 잘못될까봐, 뭐예요? 몸매가 제일 중요한 여성에게는 살찔까봐, 뭐예요? 그 두려움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즉, 몸매, 지상주의. 그러면 살 찌면 안 돼.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이 뭐예요? 존재 가치가 그 몸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에 많이 빠져 있고 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안 이뻐. 그러면 내가 안 이쁜데 뭘 살아야 되겠냐? 이쁘야만 내가 살 가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해버려. 이게 그만큼 이 뭐라 그럴까? 맷집이 너무 적어. 그냥 조금만 스트레스가 와도 그냥 그래서 우리는 막 빨리 막 이러잖아. 그런데 좀 늦어도 어떻게 느긋하게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가만 보면 마찬가지예요. 역시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의 특징이 공항에 나타납니다. 공항에. 그래서 공항에 비행기 이제 체크인 하려고, 그렇죠? 가면, 저기, 한 사람이 뭐 복잡한 문제가 생겼는지, 너무 기다려야 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 미국에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요, 줄이 짧아지거나 말거나 뭐요? 네? 누구 같아요? 우리 사람은, 이런 걸 졸갑증이라고. 그거 없어요. 예. 네? 그게 제일 없는 나라가,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녀봐서, 많이 돌아다니려면 공항에 맨날 가잖아.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야 되니까. 제일 태평인 나라가 브라질. 태평이야. 네. 우리 친구 저럴 수 있나? 우리 친구. 우리는 그렇게, 우리 과거가 그래. 우리는 항상 그 외국들의 침략에다가 맨날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백성들이었어. 그래가지고 우리 유전자들이 다 그렇게 구성이, 재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국들이 막 맨날 일본 놈들 배 타고 와가지고 막 그랬잖아. 그러다가 드디어 뭐 정복해버린 거예요. 해가지고 맨날 구박하고 착취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맨날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임신해 있을 때 맨날 불안하고 그러면 불안한 애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뭐예요? 몸매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몸매가 무너졌다, 살쪘다 하면 자기는 죽어야 돼. 그만큼 몸매가 중요해. 근데 미모가, 얼굴이 중요하다면 맨날 성형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조절 장애들은 다 뭐 때문에 발생할까?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너무나 어떤 것일 때? 세속적이고 표면적일 때. 진짜 중요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야.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것도, 내가 돈 없어도 괜찮고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왜? 내가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것만 있으면 탐나는 거 없어. 저도 옛날에는 차가, 고급 차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가서 의사 공부를 더 계속했잖아. 공부를 계속하는 동안 과연 내가 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사회로 진출을 해가지고 병원을 차리고 개업을 할 때 과연 내가 성공할 것이냐? 이거 성공을 못하면 나는 뭐야 이거? 성공 못하면 뭐도 못 타보고 죽는데. 저 벤츠를 못 타보고 죽는데. 그러면 내가 살아서 뭐 해? 그런 게 너무 중요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하여 표면적이고 세속적이고, 돈, 명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내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 그래서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크잖아요.
치맛바람에 뭐요? 엄마의 치맛바람에 그냥 이것도 레슨 받고 일 레슨도 받고 이것도 이 학원에도 가야 되고 예? 피아노 하나도 소질도 없는 놈을 피아노 레슨을 때려치고 예? 왜 그런 가치 그게 네가 인간으로서 그렇게 돼서 인간으로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이 관념이 다 박혀 있어. 그 진짜 가치는 뭘까? 여러분 진짜 가치는 뭘? 진짜 가치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어떻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화내지 않고 포용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그렇죠? 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차분해 할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고 어. 정상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그 힘도,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어. 자,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다, 특히 그 미국 가서 이렇게 살아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나는 아버지가 없다. 호르몬이가 나를 키우고 있다. 그거는 사실이야. 그러면 그 사실을 숨겨야 될 필요가 어떻게요? 없어야 돼. 그런데 이 사회는 그런 것도 어떻게? 숨겨야 돼. 이거 아주, 그래서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막 경쟁을 하고 이러니까, 막 공부도 막 진짜 더 잘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발걸음을 옮기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차 하면 넘어져. 이렇게 그냥 편안한 인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불안하고, 항상 화가 나고, 항상, 예, 짜증이 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사실을 알고 보면, 이런 스트레스, 막 그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할 때, 이 스트레스의 문제 해결은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스트레스를 누가 풀어주겠어? 바로. 자. 다섯 살 먹은 어떤 남자아이가 아빠가 다 출장 갔다 미국으로 출장 갔다 오더니 리모컨 장난감 자동차 끝내주는 놈을 하나 사왔어. 그래서 이제 아파트 그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이제 다 조무래기들이 모여서 우와 그러고 있어. 이 녀석은 막, 와, 너는 좋겠다. 우리 아빠 최고야. 그러고 있는데, 한 12살 먹은 놈이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갖고 싶거든. 야, 자동차 녹음. 야, 좋네. 하고 보는 척 하다가, 그놈 가진 거, 내가 한번 해볼까? 하다 갖고 도망갔어. 억장이 무너져야 무너져요. 예,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거, 5살짜리 아이로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우와!
조절할 수 없어. 너무너무 이건 자기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걸 그냥 탈취당했으니까. 그렇죠? 그 애들도 다 어른만큼 스트레스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 상태가 오래 계속될수록 문제가 심각해져. 그러면요, 어떻게 본능적으로 그랬죠? 본능이라는 것은 본래 능력. 본능이라서 그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본능이라고 그래요. 기린이 어떻게 뼈를 먹어? 그렇죠? 하나님만이 기린을 뼈를 먹게 해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 생기의 존재를 부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치할 단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단어를 본능이라고 그래. 그 본능이 뭐야? 그러면 아직도 몰라. 그렇죠? 하나님만이 이 기린이 칼슘 인성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잖아. 그래서, 근데 기린이 뼈를 보니까 먹고 싶어. 기린도 왜 뼈가 먹고 싶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NPY라는 뭐를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줘야지. 그렇죠? 그래야 NPY가 생산이 되지. 그 생산이 되면서 뼈가 먹고 싶어 땡겨. 그거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건 내 뜻이 아니야. 난 몰라. 그런 걸 본능이라 그래요. 그건 내 뜻도 아닌데 그냥 돼버려.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금 자살률이 최고인데 많은 경우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는 자기는 진짜로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욕구가 아니고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주는 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관찰을 하면 답이 다 나와. 자, 그러면 그 12살 먹은 놈이 그 장난감 자동차를 뺏어서 도망간 것도 그다 누가 시킨 짓이야? 악령이 시킨 짓이죠.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따져봐야 소용없다니까. 내 자신부터 먼저 뭐예요? 나는 이런 영적 에너지에 지배당하고 있구나를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 그래서 나부터 그런 영적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독립돼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봐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장난감을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거를 잘 때도 품에 품고 자는 그 뺏긴 그 놈을 하나님이 위로해 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 믿어 그럴 수도 없어. 그런 꼬마들은 뭐 하나님한테 가자 뭐 그럴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마를 어디로 보내야 돼? 누구에게 보내야 돼? 엄마한테 보내야 돼. 엄마한테 밖에, 그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 꼬마는 뭐라 그래요? 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이가 든 우리들은 그 엄마가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돼. 그 그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하고 이제 막 부들부들 들고 막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여러분, 근데 집에 갔는데 엄마가 마침 없다. 이러면 엉망이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뭐요? 그래서 죽어버려야 돼. 뭐 어쩔 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란 게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 불가결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그 존재를 믿지 않으면 난 갈 데가 없어. 누가 받아줘, 이 세상에. 다 각자 자기 살기가 바쁜데. 그래서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친구가 필요해. 그렇죠? 이제 엄마, 이제 우리 엄마들은 다 너무 늙어가지고, 도로 애기들처럼 돼버렸어. 우리가 위로해줘야 될, 우리 애기들이 돼버렸어, 우리 엄마들. 그럼 이제 친구들. 친구 전화하면 뭐래? 아, 또 전화하냐. 이렇게 되는 거야. 믿을 수 없어. 인간은 안 돼. 그래서 이제 또 친구가 뭐 전화를 안 받거나 뭐 그러면 또 속상해. 만약 어떤 그 힘든 친구가 맨날 나한테 하소연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그래. 자, 이제 나 해방됐지? 이래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인간에게 기대할 수가 없고, 기대해도 안 돼. 인간은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할 존재는,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게 신앙의 목표예요. 자, 그래서, 엄마, 어때? 마침 엄마가 있었어. 아니, 너, 왜요? 왜 그래요? 이게 이제 엄마가 뭐가 된 거예요? 엄마가 쓰레기통이 된 거예요. 내 쓰레기를 뭐요?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를 엄마한테 막 왕창 막. 아, 그랬구나. 아,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그 엄마들은 본능적으로 사랑만이 내 아들을 어떻게 내 귀중한 아들을 사랑만이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엄마들.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 남자들은 뭐라 빙신같이 그런 걸 뺏기고 있어. 이제 이래가지고 막다른 골목을 몰아가면, 도움을 받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있어봐야 소용없어. 우리는 남자들은 사랑의 힘을 잘 몰라. 사랑보다는 뭐요? 저 이론 저게. 왜 당신은 자꾸 죽을 길로만 가려고 그래? 이론적으로 맞지. 마누라 지금 마음에 걸리는데 말이야. 자꾸 뭐 병원에 상암 치료한다고. 그럼 죽을 길이지, 그거.
그렇잖아도 면역력이 약해서 지금 암에 걸렸는데 거기 가서 또 방사선에다가 뭐 항암 치료 뉴스타트를 알면 그 죽을 길이 아니요. 그러고 뭐 화만 내버려. 그러면서 말은 바른 말 했어,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지, 사실이니까. 그런 거를 과학적 사실이야. 사실보다 더 강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에 뭐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얼마나 기똥차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강의는 기똥차게 하면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마찬가지더라고. 아시죠? 우리 김선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자들 참 고생하고 삽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엄마는, 그랬구나. 걔는, 아마도, 걔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돈을 못 벌어가지고 이런 장난감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네 거,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아빠가 엄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우리 아빠는 가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참, 불행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 너도 입장을 한번 바꿔봐. 얼마나 그걸 가지고 싶겠니. 그러니,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까 아빠한테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하나 더 새로 사달라고 그러면 사줄 수도 있잖아. 근데 네가 이렇게 너무 막 너 유전자 다 꺼져. 이렇게 엄마가 무슨 말을 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네 걸 뺏어갔을지라도 그냥 그거 걔한테 하나 준 걸로 생각하자. 아빠가 하나 더 사줄까? 그럼 물론이지. 뭐지?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이런 식으로 조절이 돼야 된대. 그런 것을 그 분노와 스트레스와 그 두려움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조절이 되게 돼 있어. 왜? 분노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그 본질이 죽음이야.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 아시겠죠? 그러나 나를 생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이끌어가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를 조절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암이 생겨도 그걸 깨워줄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은 종교 여부와 상관없어요. 사랑은 종교가 아니야.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사랑보다는 교리가 중요해요. 아시겠죠?
뭐가 뭐 이래서 그래서 어떤 이게 진짜 종교에 빠지면 또 뭐예요? 멀쩡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이라 해. 여러분 아시겠죠? 그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을 할수 있어? 그 사람이 내 유전자를 꺼진 거 켜줄 수 있나? 천만에야. 내 몸에 암 생기면 암세포 죽여줄 수 있나?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거를 캐내가지고 그 사랑이라는 보석을 캐내서 여러분에게 반짝반짝 보여주면 여러분, 그러면서 유전자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다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고파서 그래요. 자기를 아무죠. 뚱뚱해도 뭐요? 뚱뚱해도 난너 좋아. 그런 존재가 다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고. 그렇죠? 절실히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뭐요? 내 안에 있으면 탁그 안에 들어오죠. 왜? 영적 에너지니까 들어오실 수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탁 가지게 되면 그래. 나는 지금은 벤츠를 탈 형편이 안 되더라도, 내가 가진 이 10년이 넘은 이 고물차라도 어떻게? 하나님만이, 그 사랑만이 내 속에 있다면, 그것으로 좋게. 그러나, 준다고 하면 받아. 이렇게 솔직하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솔직하자. 솔직하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 이제 폼으로 살 이유가 없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 그래서 결국, 우리 안 선생도 제가 그동안에 이 마음을 다 넣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 죽었어. 그런데 마침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여기 오셔서도 실제로 그 강의를 통해서 얻은 거는 없고 분위기를 통해서 얻은 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이 본심은 아주 좋은 사람이야, 볼 때. 그렇죠? 이렇게 보면,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시커매가지고, 눈썹도, 젊을 때 여자들 꽤 따랐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는 삶을 차차로 정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동안 그렇게 섭섭했던, 마누라, 우리 다 그렇잖아. 각자 배우자들에게 향하여 섭섭한 거 많아요, 많아요. 섭섭한 거 맞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 배우자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섭섭하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섭섭병이 많아. 섭섭병. 그런데 이러한 모든 내가 그동안에 조건적으로 이기적인 차원, 내가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섭섭병이 있다. 하나님은 섭섭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수 있냐면, 마음껏 어리광을 피울 수 있어. 어리광도 오케이고, 뭐도 오케이요? 억지. 예. 네. 왜 이래! 하고 신경질 내도 돼. 그렇게 내가 할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제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쓰레기통이다. 내 쓰레기, 아무리 냄새 나는 썩은 쓰레기 갖다 부어도 하나님. 많이 부어드릴수록, 어떻게? 그래, 시원하지. 나는 네가 그 썩은 쓰레기 네 마음에 탁 가져오는 게 내가 너무 답답해 죽겠더라. 이제 갖다 붓네. 잘했어.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탁 받아들이면, 지금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문제가, 다 이제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꽉 선택을 안 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끝나고 가신다고 하는데, 오늘 안 가면 내가 저녁에 또 건강식 강의를 또 미루고, 어떻게 확실하게 뭐예요? 선택해서, 나 자신의 변화가 오게 될수 있는가를. 그래서, 뭐, 이게 꼭 가야 되면 유튜브로 들으면 돼. 그래서 부디 여기 오신 그 보람이 있고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우리 온 마음을 모아서. 네.